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약 13조 원을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현금 인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26년 이후 지불하기로 한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가까운 액수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 최대 수혜 대상이 된 K방산과 관련해 국제사회 곳곳에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포탑을 회전하며 기동하는 전차. 연막탄을 터뜨린 뒤 장애물을 넘어섭니다. 지난 5월 루마니아에서 열린 K2 전차 시범 행사입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고자 K방산 구매를 타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폴란드의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다련장 로켓, 루마니아와도 자주포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도 한국산 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살상 무기만 제공했고 폴란드도 우회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뭐 살상 무기 지원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런 행태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북한군 파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해당 정보도 미일보다 먼저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반발 또는 무기 팔기에만 급급하다는 국제사회 비난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향후 종전 이후에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트럼프는 제45대 미국 대통령 재직 때부터 주한미군 주둔과 전략자산 전개 등에 대해 늘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이번 유세 과정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예고한 만큼 재집권 시 천문학적인 비용 청구가 우려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어둠을 뚫고 출격하는 미 무인기. 서해상 실사각에도 나섭니다. 철통 같은 방위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달 23일 군산기지로 온 MQ-9 리퍼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인 세금을 왜 부유한 국가 방어에 쓰냐는 논리입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45대 대통령 때는 비원비 전폭기를 보낼 때마다 단가를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미는 일찌감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조 5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 그리고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재협상 요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에 한정된 항목부터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협정으로는 비원비 전개 비용 등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내민 뒤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가능성도 큽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특히 경제에서는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에겐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혁 기자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친환경 정책과 다른 나라 기업의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정부가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미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제관계 장관의 일을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삼고 외부 영향이 큰 금융 외환시장과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에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제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선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의 협력 채널을 가동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후발국들의 추격과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산업 모델 전환에도 주력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행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1%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 총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트럼프도 인정할 정도로 선박 분야 세계 최강임을 자부해온 우리나라지만 군함의 경우 과대평가에 도취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호주 호위함 수전에서는 일본에게도 완패했는데 동남아식 가성비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낡고 녹슨 흔적이 역력한 대형 선박.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 조선소로 들어옵니다.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MRO를 위해 지난 9월 경남 거제로 입항한 미 군수 지원함입니다. 우리 조선업계의 첫 미 해군 MRO 물량입니다. 미국은 그간 보안과 기술 등의 문제로 자국과 일본에만 MRO를 맡겼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직접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정 수리 이런 것들을 하는 얘기를 이제 알고 계신지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그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문제는 실제 미 군함 건조 시장에서 K조선이 통할 수 있을지입니다. 필리핀이나 태국에 수출했던 성능을 미 해군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뜻입니다. 수주를 자신했던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K조선은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경쟁력이 낮다고 봤던 일본에도 밀렸습니다. 프리게이트의 후보의 하나는 해상자위대의 모가미, 이 모가미 형태의 護衛艦을 挙げておりまして, 이후 우리 국으로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실상은 프랑스가 우위에 있다는 현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K조선. 동남아 등 일부 성과에만 도취돼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